시네 페스티벌 다녀왔어요. 한국인이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, 바로 치킨과 맥주. 대구에서 치킨과 맥주, 이 두 가지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시네 페스티벌이 열렸어. 시네 페스티벌은 2013년에 개최되어 2019년부터는 평균 방문자가 100만 명 정도로 규모가 엄청난 축제야. 근데 왜 하필 시네 페스티벌이 대구에서 열린 걸까? 궁금한 건 못 참는 우리 소울이 열심히 알아봤어. 그 이유는 대구에서는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국민들에게 다양한 음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산업이 시작되었고, 그 결과 많은 치킨 관련 브랜드들이 생겨났어. 전국의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대부분이 대구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야. 예를 들면 처갓집 양념치킨, 백식하나, 급촌치킨, 땅땅치킨,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모두 대구에서 시작되었어. 또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등 치킨과 관련된 외식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, 치킨에 대한 역사성과 전통성을 가진 대구는 치맥 페스티벌을 열기에 딱이었지. 그래서 한국치맥산업협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, 대구광역시 등의 후원을 받아 치맥 페스티벌을 개최했어. 그런데 치킨 먹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지. 100% 국내산, 표지만량, 식물성 기름, 트랜스지방, 보다 중요한 건 위생이겠지. 우리의 올바른 식습관 문화를 책임지는 패스업. 패스업 인증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닭고기로 만든 치킨인지 확인해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자. 이제 우리가 즐겼던 축제를 보여줄게.